마약을 한 채 차를 몰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도로 가드레일을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한참을 달렸는데 이 모습을 본 한 소방서 구급대원이 끈질기게 뒤따라가서 그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.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. 가는 길에 차가 지금 계속 위험하게 지금도 가고 있어서 승용차는 또 한 번 가드레일에 부딪히고도 한참을 내달리는데 고속도로로 향하는 나들목에 진입하기 직전에야 갓길에 멈춰섭니다. 그제 아침 8시쯤 경기 포천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차량을 멈춰 세운 건 근무지로 향하던 경기 포천소방서 소속 최모 소방관이었습니다. 저 가면 이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경적 울리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정차를 시킨 상황이었어요. 구급대원인 최 소방관은 차에서 내린 A씨의 손목 등에서 주사 자국을 발견했는데 최 소방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평광현입니다.